맥스 기본기 초급자만 보세요. 이번 시간엔 3D Max에서 작업할 때 Shift 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급자들한테 필요하고 앞으로 모델링 할때꼭 필요한 키입니다. Shift 키는 어떤 작업을 할까요? 2021과 2021 이전 버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저는 202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면에 주전자를 하나 만들게요. 주전자가 여기 있어서 쉬워서 만들었는데 다른 모양이 더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모양으로 만들게요. 하루방을 만들게요. 하루방을 가지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하루방 색상은 회색으로 만들게요. 하루방을 복사할 때 Shift 키를 누릅니다. 자, 이럴 때는 무브를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복사됩니다. 복사 옵션이 뜨게 되죠. 물체를 복사할 때 Shift 키를 누르게 됩니다. 카피할 수 있고 몇 개를 복사할 건지도 선택할 수 있고 이름도 줄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회전시킬 때도 Shift 키를 누르면 복사할 수 있어요. 스케일을 줄일 때도 키울 때도 Shift 키를 누르면 복사할 수 있어요. 엄청나죠? 제자리에 복사하고 싶은 경우도 갑자기 생각나죠? 이럴 때는 Ctrl V 명령어를 선택하면 제자리에 복사돼요. 이렇게.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Shift를 드래그해서 복사할 때 옵션은 Copy 옵션이고 Ctrl V 명령을 했을 때는 Instance 옵션입니다. 이 복사 옵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제자리에 복사하고 싶으실까봐 한 거고요. 이 물체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이제 3D 물체를 수정할 때 Shift 키를 또 많이 사용하겠죠? 복사하거나 뭐 이럴 때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2021 이전에는 이전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전에는 Shift 키를 누르면 루프 선택이 됐어요. 바로 옆에 거를 Shift 키로 가지고 누르면. 근데 2021 버전에서는 선택한 다음에 옆에 걸 누를 때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더블 클릭하면 이전 버전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랑 똑같은 선택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면 2021 버전에서는 Shift 키가 이렇게 새로운 면을 만들거나 이렇게요. 이렇게 스마트하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새로운 면이 Shift 키를 누르고 나오게 되면 요 사이가 면이 겹치지 않아요. RTX로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연결된 상태가 됩니다. 이걸 사용할 기능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돼요. 그게 Shift 키가 이런 기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1에서는 사용할 수 없죠. 저 기능이 우선적으로 실행돼요. 그래서 Shift 키는 그런 기능이다. 이런 거고, 복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2021 버전에서는 얘도 복사하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투구만 복사하고 싶은데. 이렇게 선택하고 복사할 거예요. 근데 Shift 키를 누르면 뭐 이렇게 면이 새로 만들어지는 기능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되는 거죠. 2021 버전부터는 Shift 키가 아니라 Shift Ctrl 키를 같이 누르고 해야지 복사가 돼요. 그래서 옵션이 뜨게 됩니다. 이 옵션에서는 현재 물체의 일부분이 될 건지, 엘리먼트 혹은 다른 물체로 떼낼 건지 이 옵션이 뜨게 됩니다. 다른 물체를 떼낼 때는 이름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선택된 건 없어졌겠죠. 이번엔 옆으로 엘리먼트로 해놓게 되면 현재 물체에서 떨어진 물체가 됩니다. 이건 한 물체죠. 그 옵션이 뜨게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하면서 디테일즈도 같이 되죠. 근데 벌텍스하고 엣지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죠. 그렇게 복사할 일이 없으니까 폴리곤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초급자일 경우에는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모델링 할때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Shift 키는 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1 버전에서는 Shift, Ctrl 같이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